이 다섯 군데의 지점장들의 대결 또다시 펼쳐집니다. 오늘 이번 경기는 라구나 시작합니다. 비트를 해야지.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스타트 했고요. 와, 지금 세 대가 지금 뭐 맞물려서 달리고 있는데,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지금 천안점과 영등포 간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 사이 앞질러 나가는 차량은 대전이고요. 그리고 2등에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고 발생을 했어요. 약간의 좀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 더 딥플레이가 아닌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영등포가 2등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3등에는 성내도이고요. 그리고 4등에 야, 이게 오늘 그 퀄리파잉 기록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화성점에서 4등으로 올라가고 우리 천안점이 5등으로 뚝 떨어졌네요. 자, 역시나 지금 1등은 지금 대전 선수가 대전점에서 이 독주를 일단 펼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2등, 3등, 4등, 5등 이 두 대씩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대전은 확실히 빠르고 이 완전히 단단히 준비를 했어요. 내가 무조건 1등을 할 거다. 내가 그래도 내가 한때 잘 했는데 아, 이거 실수. 이거 실수 놓치나요? 바짝 붙어가는 서울 본점이고요. 그대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추월이 아, 추월을 못했어요. 안쪽으로 한번 파고들었었는데 그걸 또 막아서는 영등포입니다. 또 차가 또 똑같아요. 하필이면 차 리버리까지 똑같아가지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현재 영등포 대 강동구 성내동의 대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인서울이거든요. 인서울 간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서울 본점이 이겼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은 좀 전투가 예상이 되고요. 초반에 그런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1등을 한번 하면 견제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약간의 견제가 있었고 그 견제를 틈타서 1등으로 대전점이, 그러니까 대전점이 초반에 그 견제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전 경기에서 견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견제에서 약간 프리페이스가 되면서 엄청나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4등 5등 간의 경기는 그래도 천안이 앞질러 가네요. 자, 문제는 이제 2등 3등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선두에 대전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서울 본점입니다. 간격은 거의 한 2초차 정도가 지금 나는 것 같고요. 약간 영등포 그 쪽에서 어택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간격이 좀 지금 기물파손 아닙니까 이거? 그 순간적으로 아까 뭐 한 부셨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의 그 작전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보통 브레이킹 포인트를 저런 이제 표지판이나 이 트랙 외적인 걸 보고 브레이킹을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아, 이거 방법이 없다. 애초에 그냥 부셔가지고 서로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게 하자. 그럼 내 그 감에서는 내가 좀 더 경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앞질러 나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좀 치사하지만 전략적인 작전을 구사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싶은데 자, 코크스크류 가기 전에 야, 이번에 뭐 뒤에서 잘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거든요. 서로 밀면서 부비부비 부비부비 앞질러 나 약간의 컨택 컨택 아 박았어요. 아, 이거는 지금 뭐 도발이거든요. 굉장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고 있었는데 살짝 그 뒤에서 그냥 쿵 밀어버렸죠. 특히나 하필이면 거기 내리막 굉장히 위험했었던 구간이었는데 아, 역시나 처음에는 안전운전, 매너운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경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없네요. 사실 이 선수들이 원래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선수 손님들이 경기를 하면 아, 뒤에서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직접 대회를 하니까 경기를 하니까
이 뭐 그런 게 없어요. 막 받고 그냥 어? 순위가 순위에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뭐 상품이라도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들. 다행히 오늘은 이벤트 레이스는 자존심을 건 상품 말고 자존심을 걸고 오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존심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한 주행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남은 바퀴 수는 이제 단 두 바퀴만이 남았습니다. 두 바퀴만 남았고요. 뭐 선두는 압도적인 페이스의 대전이고요. 2등에는 조금 치사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영등포,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 본점이 3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4등에는 천안점이고요. 그리고 5등에는 화성입니다. 아, 이거 화성점은 연습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모범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또 화성에는 또 잘 타는 분들이 또 많이 그 손님으로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연습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의 뭐 이 정도면 분내의 질주인 것 같고요. 그니까 니가 날까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그리고 이거 정정당당하게 뱅어 플레이를 해야 됐지 알았나. 지금 거의 뭐 눈에 쌍심지를 키고 이게 추월을 할 건지 그냥 길을 한번 때리러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빨리 달리고 있어요. 지금 남은 바퀴 수 이번 바퀴가 마지막 파이널 랩이라서 앞차가 지금 느려지는 게 보이거든요. 과연 밀고 갈 것인가, 추월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등포에서 이걸 막아설 것인가. 사실 뭐 1등은 볼 게 없어요. 이 선수 뭐 100% 1등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영등포냐 그 서울 본점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이제는 이제 한 끗 싸움이거든요. 조금 바깥으로 빠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지금 코너 이제 두 개 남았죠. 두 개. 과연 마지막 역전이 여기서 추가하는 방법은 그냥 안쪽으로 해서 그냥 차 밀면 가능성은 있어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아, 이거 아쉽게도 이렇게 해서 영등포가 2등을 가져가네요. 예, 2등 가져가고 서울 본점이 3등 가져갑니다. 예, 마지막에 사실상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안쪽으로 찌는 라인이 예사롭지 않았던 라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혹시나 또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래도 이미지 관리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서울 본점의 그 점잖은 이미지 또 관리를 했을 것 같아요. 치려고 했다가 차운 모습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는 대전, 영등포, 서울 본점, 그 다음에 천안, 화성 순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아, 역시 지금 대전점을 말리려면 초반에 누군가가 저격을 해야 돼요.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반 견제가 없다면 요 남은 경기 계속해서 우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담합 아닌 담합이 필요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는 뭐 대전의 압도적인 성적이었죠. 약간 이제 서울 본점에서 견제를 받으면서 대전의 압도적인 우승으로 이번 라운드 마무리가 됩니다.